자, 그래서 수민이까지 7과 단어 학습한 거 확인했고요. 7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The official home of a king or king이죠.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court의 뜻입니다. 뭐 궁정이라고 하죠, 궁정. 콜트의 뜻은 궁정이란 뜻으로서 그 외에 다른 뜻도 콜트가 다른 뜻도 있다는 걸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은데 콜트는 그 외에도 무슨 뜻도 있다? 법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법정. 그래서 이제 영영풀이에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뭐 A place where trials and other real cases happen 이게 법정이라는 의미 이게 콜트가 법정이란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뭐 이과의 진안과의 주요 문법은 관계부사가 보입니다. trials 하면은 어떤 뭐 재판이라 했어. 재판과 다른 legal 하면 법적인이라 했어요. 뭐 trial이나 legal 같은 단어들은 영영풀이 속에 나온 단어 속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장소를 court 법정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over는 뭐 hard한 뭐 hard한 뭐라 그럴까 hard한 뭐 outer 뭐 outer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어떤 뭐 protective한 뭔가 보호해주는 뭐 hard outer 이런 것들을 cover라고 하고 뭐 cover 같은 경우에 뭐 stiff란 단어 쓰네요 stiff가 뭐 단단한 hard하고 근데 stiff란 단어도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A book or magazine, usually made of 보통 만들어지는 thick paper or cardboard, 두꺼운 종이나 또는 뭐 카드보드 하면 마분지를 카드보드라 그러죠. 이런 걸로 바꿔 만들어진 거 커버인데, 뭐 물론 커버가 동사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동사로 사용되면 뭐 덮다 이런 뜻이었고, 이게 수동태에서 뭐뭐로 덮여 있다 할 때. 뭐 by를 쓰지 않고 be covered with 쓴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cov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본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mperor하고 empress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emperor, empress 뭐 우리가 뭐 actor 마치 뭐 actor가 있고 그 다음에 actress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옛날 뭐 요즘은 안 씁니다만 policeman, policewoman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뭐 policeman 원래 붙였어야죠. policeman, policewoman에서 뭐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emperor 하면 남성형 명사고 empress 하면 여성형 명사다. 그다음에 뭐 emperor나 empress는 어디를 통치합니까? empire, empire가 뭡니까? 왕국이죠, 왕국. 왕국을 empire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empire를 rule 하는 사람이 empire를 rule 뭐 다스리다란 뜻이죠. empire를 rule 하는 남자가 emperor고 여자가 empress라는 거. empire라는 단어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왕국은 empire, empire를 다스린 남성형을 emperor, 여성형을 empress라고 뭐 king, queen 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뭐한 단계 더 급이 높다 할까요? 킹이나 퀸보다 한 단계 더 급이 높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엠퍼러, 엠프레스, 킹, 퀸과 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좀더또 규모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엠퍼러, 엠프레스, 엠파이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exam, 뭐 exam이 시험인데 뭐 이거 말고 뭐 examination 이런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죠. examination 이것도 똑같은 시험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exam은 이렇게 명사뿐만 아니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exam 뭐 examine이란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examine 하면 검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examine 동사형도 알아두세요. examine, examination 뭐 examination은 시험이란 뜻으로 테스트하고 같은 뜻이고요. examination test 동사형이 있다라는 거. 동사형은 examine. 검사해보다, 테스트해보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 얘기해주면 파생어들 많이 알아두셔야 될 때가 되었다 했어요. 파생어. examination, exam.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파생어도 알아두면서 이제 뭐 어떤 명사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동사 자리에 동사 들어가고 부사 자리에 부사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합니다. 뭐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가 동사죠. 동사 익스프레스가 표현하다. 그 다음에 명사형이 익스프레션이고 얘기했고요. 익스프레션은 명사형이죠. 표현. 뭐 형용사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expressive 이렇게 하면 형용사형이겠죠. 표현적인 뭐 밖으로 표출하는 expressive express, expression, expressive 파생어들 퍼져나온 단어들 형용사형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아 참 그리고 여기 이제 ex 여기 있는 ex를 보고 접두어라고 하는데요. ex가 붙어있으면 보통 이제 ex가 아웃이라는 의미, 뭔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EX라는 접두어가 담고 있는 건 뭔가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EX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보통 이제 밖으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Express 표현하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뭐 Explode 뭐 폭발하다, Explain 설명하다,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밖으로 꺼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EX가 붙으면 이게 뭔가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 단어들이라는 거 그런 것도 뭐 EX가 붙으면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모르는 단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해석할 때 도움이 되죠. EX가 붙어있으면 뭔가 밖으로 표출하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의미라는 거 EX가 붙어있으면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favor 뭐 favor 하면은 뭐 부탁, 호의, 뭐 can you do me a 뭐 대화 파트에 많이 나옵니다. 뭐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 때 can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거죠. Will you do me a favor?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네 가지.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would you do me a favor? 뭐 can you help me? 이런 뜻이죠. Can you help me? Would you do me a favor? 그 다음에 favor하고 스펠링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가 조금 있긴 한데요. 뭐가 있냐면 flavor라는 단어가 있어. flavor. flavor는 뭡니까? 이거는 flavor는 어떤 맛이란 뜻이죠. 맛이라든지 또는 뭐 향미라 할까요? 향미 이런 걸 flavor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요런 단어 있습니다. 뭐 끝에 OR로 끝나는 단어가 중에서 이게 이제 지금 써있는 favor나 선생님이 쓴 flavor나 전부 다 미국식 스펠링이에요. 미국식 스펠링. 영국식 스펠링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플레이버도 마찬가지. 영국식 스펠링은 flavo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color라는 단어 있죠. color라는 단어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거 미국식 스펠링이에요. 영국식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 뭐 굳이 스펠링을 알아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 컬러 위에 거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아 이거 영국식 스펠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behavior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 나왔던 behavior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OUR로 써도 똑같이 행동이란 뜻입니다. 뭐 미국식 스펠링하고 영국식 스펠링이 조금 다른데 뭐 favor 알고 있으면 비슷하게 생긴 이것도 똑같은 뜻이구나. 다만 미국식 스펠링과 영국식 스펠링이 다르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favor can you do me a favor 할 때 나오는 녀석 봤고요. 그 다음에 grandson 뭐 grandson 하면 손자겠죠. 뭐 granddaughter 하면 손녀겠고요. 뭐 grandfather, grandmother 뭐 grand가 붙어서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가족관계를 얘기하죠.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joke 뭐 joke도 뭐 특별한 거 없죠. 농담, 우스개 뭐 no joking 뭐 장난치지 마 이런 거 할 때 no joking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journey 우리 여행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뭐 journey도 있고 여기 또 trip도 있고 뭐 travel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our 이런 단어도 있죠. 뭐 journey, trip, travel, tour 이런 것들이 마치 뭐 말하다라는 단어가 많은 것처럼 say, speak, tell, talk, 뭐 state, 뭐 mention 이런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가지 있듯이 영어에도 보면 여행을 뜻하는 단어가 참 종류가 많습니다. 뭐 journey, trip, travel, tour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니의 느낌은 뭔가 이렇게 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느낌. 뭐 어떤 특별한 뭐 어떤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journe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trip하고 journey의 관계를 뭐 눈이 아니고 점 땡땡 아래 위로 붙여서 비슷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trip은 뭔가 좀 짧고 뭐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갔다 당일날 갔다 오는 뭐 이런 느낌이 트립이라면 journey는 뭐 정처 없이 뭔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느낌이 journey입니다. 오케이. 뭐 보통 이제 뭐 신화 속 영웅들이 뭔가 자신의 운명을 찾기 위해서 트립을 떠나진 않겠죠. journey를 떠나겠죠. journey 뭐 이런 의미이고요. 뭐 journey의 느낌이 어떻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다. 그 다음에 이제 look이 명사로 쓰입니다. look이 겉모습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oks 하면 외모란 뜻입니다. 이게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단수일 때하고 복수일 때 명사의 명사인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단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명히 단수일 때도 명사고 복수일 때도 명사야. 근데 의미가 좀 달라지는 친구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direction이나 또는 mean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direction 하면 여러분들 방향이란 뜻인데요. 얘가 이렇게 directions가 되면 물론 방향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도 되느냐 하면 이때 복수형이 되면 지시사항이란 뜻이 가지게 됩니다. 지시사항. 디렉션에는 분명히 지시사항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이면 또 다른 의미가 덧붙어서 지시사항 이런 뜻이 되고요. mean 같은 경우에도 뭐 mean 같은 단어도 좀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뭐 동사로서 뭐 의미하다, 뜻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평균 이런 뜻도 있고요. 버릇없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수단. 근데 얘가 수단이라는 뜻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means 하면 이건 수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수단, 방법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골치 아픈 게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면 얘가 means로 수단, 방법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얘를 뭐 해도 상관없고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해놓고 뭐 the means 해놓고 the means is 뭐 public 뭐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the means니까 the means 이거 수단 방법이라는 뜻인 걸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 근데 분명히 s 붙었으니까 이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해도 맞고 이거 해도 맞습니다. 이런 어휘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알아두셔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look 같은 경우에 뭐 비슷한 뜻이죠. look하고 looks하고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외모, 겉모습, 동사로 분명히 뭐 보다 이런 뜻도 있고 뭐 보인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 명사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도 mean처럼 매치도 mean처럼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매치가 뭐 이렇게 시합 경기란 뜻일 때는 같은 의미가 이럴 때는 게임하고 같은 뜻이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은 성량이란 뜻도 있고요. 다른 뜻으로 성량 시합 경기란 뜻도 있지만 성량이란 뜻도 있습니다. 생뚱맞죠. 그 다음에 뭐 동사로서 또 어울리다 이런 뜻도 있죠. 어울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가 시합 경기로 쓰였는지 성량인지 어울리다인지 이런 거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어휘 문제도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매치는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memory. memory는 명사죠. 명사. 여기 지금 나와있듯이 명사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동사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사형은 memorize입니다. memorize. 기억하다라는 뜻인거죠. 얘는 memorize. 뭐 remember하고 같은 뜻이죠. memorize는 또 remember하고 같은 뜻이죠. memorize 기억하다, remember 기억하다, memory는 명사. 기억, 추억. 오케이. 그 다음에 mistake. 실수죠. mistake.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실수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뭐 실수 또는 실수하다.
명사로만 쓰이는 거 아니고요. 동사로도 그대로 쓰일 수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mistaken 하면은 뭐 실수로 되어진 뭐 실수가 된 뭐 실수 뭐 형용사겠죠. mistaken 이렇게 하면 mistake의 형용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생어를 그 다음은 바로 적어놨네요. mystery하고 mysterious죠. mystery는 명사고요. mysterious 하면 형용사. 뭐 OUS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분위기상 형용사일 것 같죠. 어떤 시죠?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그 다음에 뭐 중학교 1, 2 단어인 neck, 초등학교 단어인 neck 보이고요. 목이고요. 그 다음에 official. official도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봤듯이 고위공무원 관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공식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아까 court의 court, court의 영영풀이에서 뭐 official home이었나? official home of king or queen 이렇게 할 때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거처하는 곳 이런 것을 official이 공식적인 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서는 고위공무원 관리 이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이라는 거는 뭐 인정을 받은 이런 뜻인 거죠. 인정을 받은. 공식적인 게 뭐예요? 인정받은. 뭐 오피셜 사커볼이다. 뭐 공식 뭐 축구공이다. 뭐 월드컵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뭐 이번에 오피셜 사커볼을 뭐 발표하겠습니다. 뭐 아디다스에서 만든 뭐 무슨 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구, 공인구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뭐 패스트 나오면 뭐 패스트 있고, 그 다음에 프레젠트 있고, 그 다음에 퓨처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죠. 패스트, 프레젠트, 퓨처. 과거, 현재, 미래. 뭐 패스트는 형용사로 쓰이면 지나간 이란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로서는 지나간. 뭐 패스트가 명사로서 과거란 뜻이니까 형용사도 만약에 이거 할 수 있다면 지나간 이란 뜻이 뭐 어울리죠. 지나간 과거의 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서 과거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present죠. 현재는 present, 미래는 future죠.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 present가 이제 뜻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잘 알아. 밑에 바로 나오네요. present. present가 past하고 관계를 가 있는 단어일 때는 현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absent의 반대말이죠. absent의 반대말. absent, 결석한, present, 어떤, 출석한 이란 뜻으로서 가르쳐 준 적 있죠. 동사로도 쓰이죠. 또 present가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프레젠트도 미인처럼 여러가지 다양한 의미인데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젠트. 뭐 선생님 수업 방식이 프레젠테이션 방법이죠. 보여주는 방식이죠. 뭔가를 프로젝터에 띄워서. 프레젠트의 다양한 의미. 뭐 프레젠트 타임 이러면 현재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what is the present, 뭐 이렇게 묻기도 하죠. what is the present time, 현재 시간 뭐 몇 시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그 다음에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하면 그는 뭐 출석했다, 모임에 출석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he presented me 뭐 the information, 그는 나에게 정보를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pumpkin 뭐 호박 다들 아실 거고 특별히 어렵지 않은 단어고요. 펌킨.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하로윈 데이의 펌킨. 잭 오 랜턴. 그 다음에 퍼니시먼트가 보입니다. 퍼니시먼트. 처벌이란 뜻이죠. 퍼니시먼트. 일단 반대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처벌의 반대말은 상이죠. 그렇죠? 그럼 상은 뭡니까? 보상. 상이란 말은 리워드가 있죠. 리워드. 보상. 뭔가 잘했을 때는 리워드를 해주고요. 뭔가 잘못했을 때는 퍼니시먼트를 해주죠. 뭐 당근과 채찍. 뭐 리워드 앤 퍼니시먼트 이런 거죠. 캐럿 앤 윕. reward and punishment. 그 다음에 이제 동사형은 뭐 want 붙었으니까, want 붙은 게 명사니까 동사형은 punish겠죠.
punish, 벌주다, 처벌하다. punish, punishment. 네, 벌받은, 뭐, punish가 동사니까, 뭐, 벌받은, 입장받긴 어떤 시는 punished, 이렇게 쓰면 벌을 받은이겠죠. 벌받은, punished. 오케이, 그 다음에, success, 성공이죠, 성공. 성공. 자, success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succe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ccession. 그리고 succession의 뜻은 뭐냐면 계승, 승계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success도 명사고 succession도 명사인데 이게 둘 다 어디에서 온 거냐면 succeed로부터 왔겠죠, 당연히. succeed. succeed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로서 성공하다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그랬냐면 뒤를 잇다. 계승하다라 그러죠, 우리가. 계승하다. 뒤를 잇다,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succeed가.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하고 계승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뜻이죠. 근데 succeed가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성공하다일 때의 명사형은 success고, 계승하다 뒤를 잇다일 때 명사형은 succession입니다. 그니까 뭐 succession 이거 보고 아 success랑 관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succession을 뭐라고 착각하는 걸 조심해야 되냐면 얘를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얘는 계승 승계입니다. 성공이라는 명사는 success입니다. mission success 또는 mission successful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적인 임무 할 때. success가 성공이고요, succession은 계승 승계고, succeed가 성공하다와 계승하다라는 동사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succeed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그 문장 속에 사용됐는지 뭐 뒤를 잇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는지 조심해야 되겠고요. succession을 성공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뭐 달콤한 거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wisdom, 뭐 wisdom, 뭐 이게 명사죠. 또 지혜, 슬기로움, 뭐 현명함 이런 뜻이고, 형용사형은 뭡니까? 형용사형은 현명한, wise죠, wise. 됐습니까? 얘가 형용사 현명한, wise다. wise, wisdom. 뭐 wise가 형용사면 부사형은 wisely겠죠. 현명하게, wisely, 현명한, wise. 명사는 wisdom. 오케이. 그 다음에 wit. wit는 어떤 뭐 기지재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기지재치가 뭐냐면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을 wit라고 합니다. 갑자기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신발 벗었더니 뭐 신발에 구멍이 나 있다. 뭐 이럴 때 갑작스러워도 이런 거에 뭐 양말에 구멍을 어떻게 뭐 잘 재미있게 넘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보고 위트라고 하죠. 뭐 그런 상황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위트 있는 사람이다. 재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위트라고 합니다. warm,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여기서 명사들 꽤 많이 나오네요. 명사들 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명사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어떤 시와 어찌 시로 넘어갑니다. 자, certainly 하고 certain. certainly는 벌써 생긴 게 부사죠, 부사. 어찌, 틀림없이, 분명히 이런 뜻이죠. 뭐 do you think he will come? 뭐 이렇게 해서 너 뭐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certainly he will come. 분명히 그는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yes를 좀 더 강하게 yes 대신에 뭐 of course, sure, certainly 이런 것들입니다. of course, sure, certainly 분명히 어쩌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certain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certain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certain이면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certain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 명사를 꾸며줄 때의 certain의 뜻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랑 같이 사용될 때 certain의 뜻이 다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서는 한정적일 때와 서술적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ertain인데요. 뭐 예를 들어 certain, 뭐 certain kind of books 뭐 이런 식으로 쓰면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certain의 뜻은 특정한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특정한 종류의 책 뭐 이런 거 certain people 뭐 특정한 사람들 콕 집어서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함 categorize해서 요 어떤 어떤 한정된 거 안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랑 같이 쓸 때 certain의 뜻은 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합치면 확실하다 뭐, Are you certain? 이렇게 할 때 쓰죠. Are you certain? 뭐, Yes, I am certain. 그래서 이때 certai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I am confident죠. 나 확신한다, 자신한다 이런 뜻이죠. 자, certain은 명사를 꾸며줄 때하고 비동사랑 같이 쓰일 때 뜻이 달라집니다. certain kind of books 하면 특정한 종류의 책 all kinds of가 아니고요. certain kinds of books 하면 특정한 종류의 책이고요. Are you certain? 너 확신하니? Are you confident? certain은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rrect. correct는 형용사죠. 맞는, 정확한. 뭐 그러면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correct answer 할 수도 있고 뭡니까? right answer 할 수도 있겠죠. right answer, correct answer. 그러면 반대말은 incorrect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wrong도 있죠. 틀린, 잘못된, incorrect, wrong, 올바른, correct, right. You are correct. 네 말이 맞아. You are right. You are wrong. 네가 틀렸어. You are incorrect. 네가 틀렸어. 정확하지 않아. i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ctive, inactive, correct, incorrect 이런 것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crazy. 뭐 crazy 하면은 뭐 미친이란 뜻도 있지만 뭐 정상이 아닌 뭐 are you crazy? 뭐 이러면서 많이 쓰죠. 정신 나갔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else는 뭐 대화 파트에서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주문했는데 뭐 저는 뭐 Are you ready to order? 뭐 주문할 준비 됐어요? Yes, I will have a steak. 저 스테이크 먹겠어요? 이랬는데 뭐 점원이 뭐 What else? 이렇게 물어보죠. 그 밖에 딴 건요? 이런 거 할 때 쓰죠. What else? 뭐 스테이크 말고 딴 거 주문할 거 없어요? What else? Someone else. 그 밖에 다른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 뭐 exactly가 정확히면 뜻이 부사일 거고 그렇다면 형용사는 너무나 뻔하게 exact겠죠. exact 하면 형용사겠죠. 뭐 exact answer 이렇게 쓸 겁니다. 정확한 답 exact answer exactly 뭐 exactly는 많이 쓰이는 게 뭐 요런 표현에 많이 써요. That's exactly what I want to say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That's exactly what I want to say. 뭐 그게 내가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말이야. 아 그게 그 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누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대신 막 해줘. 그럼 That's exactly what I want to say.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Okay, that's exactly what I want to say. 그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대화 파트에 exactly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unny, 웃긴이란 뭐 재미있는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 조금 뜻이 마음에 안 들어요. funny는 웃긴이라고 알아두세요. 웃긴 funny 재미있는이죠. funny 재미있는 뭐 fun은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funny 형용사로선 재미있는이고 명사로선 재미죠. 오케이. funny는 웃긴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ndeed 뭐 indeed는 속담에 많이 나와요. 속담에 뭐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뭐 속담 중에 뭐 이 속담이 무슨 뜻일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 친구?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도와주는 친구가 어떤 친구다? 진정한 친구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렇게 해서 도움이 내가 니드가 있는 상황에서 프렌드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어떤 친구다? 진정한 친구다. 이런 식으로 속담이 여러분들이 속담도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어 속담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도움이 필요한 상황의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 진정한 친구다. 뭐 어떤 라임을 탄 것도 라임, 뭐 랩할 때 라임 타듯이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정말 확실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narrow, wide 있네요. narrow, wide. narrow는 좁은이고요. wide는 넓은이고요. 뭐 양쪽 폭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precious 나오네요. precious. 자, precious하고 동의어를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precious하고 동의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 뭐, 그니까, 뭐, 귀중한, 값비싸니까, 일단, expensive, 뭐, 이런 뜻이겠죠. expensive만 알다가, 이제, precious. 뭐, precious는, 뭐, 옛날 영화긴 하지만, 반지의 제왕에 보면, 골룸이, 반지 가지고, 뭐, my precious,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고요.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조심해야 될 게, pric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priceless. 프라이슬리스가 이것도 귀중한이란 뜻이라는 건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 보통 LESS가 붙어 있으면 뭐 유즈리스는 쓸모없는 이잖아요. 쓸모가 없는. 그래서 유즈풀이 쓸모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즈풀이 긍정적입니까? 유즈리스가 긍정적입니까? 유즈풀이 긍정적이고 유즈리스는 부정적이죠. 근데 얘는 LESS가 붙어 있는데도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을 하나 더 뭐 몇 개 더 있는데 valuable이 있습니다. valuable. valuable이 이게 이것도 가치 있는 이거든요. valuable. valuable이 가치 있는 이거요. 이것도 같은 말. 동의어 priceless, valuable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같은 말이 또 뭐가 있냐면 invaluable이 있어요. invaluable도 가치가 있는 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흔히 학생들이 invaluable이 가치 있는 이란 뜻이니까 아까 전에 맞느니 correct였고 틀리니 뭐였습니까? 틀리니 incorrect였죠. 그러니까 in이 붙으면 원래 반대말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얘가 정상이에요. 얘가 정상. 얘가 비정상이야. invaluable은 원래 뜻은 가치가 없는이 돼야 되는데 얘도 가치 있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시험 문제 중에 다음 뭐 이렇게 문제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치는 시험 문제 중에서 뭐 이 두 단어 중에서 맞는 게 뭐가 맞는지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valuable하고 invaluable은 같은 뜻입니다. 반대말이 아니에요. 보통은 active, 활동적인, inactive, 활동적이지 않은, 잠재된 이런 뜻이거든. 반대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말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 그건 나중에 합시다. 오케이. 일단 이 정도만 해도 머리가 복잡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precious, priceless, valuable, invaluable 전부 다 가치 있는 입니다. 뭐 반대말은 뭐 worthless 이런 게 있겠어. worthy도 같은 말이고요. worthy 귀중한, worthless 가치가 없는. 요 관계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고등학교 때 특히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첫 모의고사 치기 전에 단어를 쭉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speechless 나오네요. LESS부터서 부정적 의미죠. 스피치를 할 수가 없는 이죠. speechless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하고 좀 느낌이 dumb이란 단어 혹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dumb이 뭐예요? dumb 벙어리의이란 뜻이죠 이거. 그쵸? 자 그럼 dumb하고 speechless는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둘 다 말을 못한다는 뜻인데 왜 같은 말이 아닙니까? dumb은
어떤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덤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스피치리스라고 하면 안 되고 스피치리스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너무 엠베레스드 해서 됐습니까? 엠베레스드 어떤 embarrassed 어쩐 당황하니도 당황한 너무 당황해서 말 못하는 건 dumb이 아니고 speechless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입틀막 상황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speechless 됐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타고나 그러니까 애초에 말을 못하는 건 dumb이고요. 비교입니다. 비교는 벙어리란 말 하면 요즘 안 되나? 뭐 하여튼 말을 하지 못하는 이건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걸 덤이라 그럽니다. 덤. 뭐 나온 김에 뭐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에 관련된 것들 얘기해 볼까요? 이거 벙어리의 이란 뜻이고요. 못 듣는 이라는 형용사는 뭡니까? 듣지 못하는 deaf죠. deaf. 귀머거리란 말 요즘 쓰면 안 되나? deaf는 듣지 못하는 이고요. 보지 못하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여러분도 많이 봤나 봤는데 뭐예요? 블라인드죠. 오케이. 시각장애가 있는 블라인드, 청각장애가 있는 deaf, 말을 하지 못하는 dumb. 됐습니까? speechless는 어떤 핸디캡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embarrassed 해서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건 speechless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단어가 이제 dumb하고 이제 단어가 점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건 speechless를 써야 할 상황인지 dumb을 써야 할 건지 구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trange는 뭐 잘 아시죠? 이상한 뭐 비슷한 말은 뭐가 있나요? 뭐 odd 이런 게 있죠? odd 그쵸? odd 이상한 odd, strange 뭐 weird 이런 것도 있죠? weird 기괴한, weird, strange, odd 이런 것들 기괴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strange가 좀 넓은 의미라면 거기에서 저거 좀 뭐 이상해 뭐 기괴해 이런 거 weird 좀 더 디테일 odd 특이한 뭐 odd 특이한 뭐 이런 뜻이죠. 단어의 느낌들을 뭐 별로 조금 더 strange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파생해서 weird나 odd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wise는 아까 명사 wisdom 할 때 만나본 적 있죠. 반대말은 stupid라 silly 같은 말들이 있죠. 멍청한 stupid silly wise 현명한 뭐 비슷한 말은 clever 이런 것도 있는데 clever 뭐 cunning 이런 것도 있어요. cunning c-u-n-n-i-n-g 우리가 부정행위를 cunn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정행위 cunning이 아니고요 부정행위 cun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약삭빠른 뭐 이런 뜻입니다. cunning wise는 좀 좋은 의미고요 뭐 clever도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cunning은 좀 나쁜 의미로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똑똑 머리 좋으면 뭐 스마트 와이즈 클레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커닝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좀 좋은 의미 아주 포지티브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 와이즈고 아주 네거티브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커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럼 동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뭐 break broke broken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오케이. break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죠. 그 말은 뭡니까? 부서지다도 되고 부수다도 된단 말입니다. 무엇무엇을 부수다라는 타동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부서지다라는 자동사도 쓰인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메이크가 만들어지다가 됩니까? 메이크는 만들다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메이크는 주로 타동사만 쓰이는데 브레이크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된다 이겁니다. 마치 체인지나 헐트처럼 체인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캐치는 타동사라만 쓰이죠. 무엇무엇을 잡다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 그러고 목적어 가질 수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이다 이겁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태도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라는 뜻이죠. communicate. 됐습니까? 명사형은 뭡니까? communication 으로 여러분들 많이 만나본 적 있죠.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딱 봐도 명사처럼 생겼습니다. D-I-O-M 붙었으니까. 뭐 communicative 뭐 이런 형용사형도 있겠죠. communicative 의사소통의 뭐 이런 뜻이 뭐. 오케이. 그 다음에 draw, drew, drawn. 자, draw를 이제 그리다로만 알아두지 마세요. 그리다란 뜻도 있지만 뭐하다, 끌다, 잡아당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풀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다도 되지만 끌다도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fly, flew, flown. 날다. 자꾸 3단변신을 다 보여주는 거 보니까 뭐 3단변신과 관련된 뭔가가 있나? 오케이. fly, flew, flown.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forget, forgot, forgotten이죠. 또는 forget, forgot, forgot. 뭐 remember, memorize의 반대말이죠. memorize의 반대말, remember의 반대말. 기억하다, memorize, remember. 잊어버리다, forget, forget, forgot, forgotten. 그다음에 judge. judge는 판단하다도 되고요. 명사로서는 뭐라고 만나본 적 있는데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었죠. 재판관. court에서 judge가 뭔가를 judgment를 내리죠. 법정에서 재판관이 judgment 판단을 내리죠. 너는 유죄다. death sentence 사형을 선고한다. 그 다음에 뭐 judge가 들어가는 속담으론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뭐 어떤 의미의 속담입니까? 오케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책을 젖지 내리지 말아라. 뭐만 가지고 써? 커버만 가지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ose. lose, lost, lost고요. 뭐 지다 라는 뜻도 있고 패배하다 라는 뭐 같은 뜻이고요. 뭐 잃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죠. 지다, 잃어버리다. lose, lost, lost. 오케이. 그 다음에 mean, meant, meant. mean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mean의 의미를 요렇게만 익히니까 조금 이제 한계가 오는 게 있는데요. mean이 뭐를 뜻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mean이 의미. 그러니까 뭐뭐를 뜻하다라는 뜻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의도하다라는 뜻일 때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다른 뜻인데 mean이 그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mean이 의도하다라는 뜻일 때 뭐 어떤 거냐, 뭐 상대방 뭐 내가 뭐 버스가 갑자기 막 왈칵 움직여갖고 내가 뭐 어떤 사람 발을 밟았어. 그러면 뭐 그 사람한테 I'm sorry, I didn't mean it 이런 식으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럴 의도가 발밟으려고 일부러 밟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I mean을 이상하게 썼네. I didn't mean it.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offer. offer는 제공하다 라는 뜻이죠. 내놓다, 제공하다. 뭐 give의 의미입니다. give의 의미. provide, supply의 의미이기도 하죠. provide. provide A with B 뭐 이러면서 만나봤었습니다. offer. 뭐 offer는 뭐 offer help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offer help.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다 이런 뜻. he offered me some help 이런 식으로. 그건 나에게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네, pull하고 push가 나오네요. pull push. pull push. 끌고 당기고 하는 거죠. 뭐 pull이 잡아당기질 때 draw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pull 당기는 거. push 미는 거고요. 뭐 풀 더 레버, 푸시 더 버튼 이렇게 해야겠죠. 레버는 당기고
버튼을 눌러야죠. Push the button, pull the lever. 그다음에 punishment 할 때 punish 했죠. punish가 벌을 주다니까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punished는 벌을 받은이 되는 거죠. punished, 벌 받은. 입장 바뀐 어떤 시 일형은 벌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거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나오네. 시작부터 이게 나오네. 자, 그래서 a number of를 배울 때는 the number of하고 같이 배웁니다.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를 같이 배우는데요. 왜 같이 배우냐 하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a number of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a number of는 기본적으로 many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number of는 many의 의미다. 이것만 해볼까? 없네. 그럼 뭐 지금 만들지 뭐. 간단하게 비교하면, a number of books are in the library. The자,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바로 얘를 비교하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요, a number of books are in the library. a number of는 뭐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many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a number of books, a number of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many books니까 they are in the library죠. 많은 책들이 도서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the number of는 무슨 뜻이냐? the number of 뒤에는 number 자체가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가 와야 되고 똑같이 복수 명사가 오는데, the number of는 무슨 뜻이냐? 뭐의 개수란 뜻이야. 뭐의 개수, 많은이 아니고요 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의 개수니까 안만 길어봤자 얘는 it이란 말이에요. it. 됐습니까? 뭐의 개수, 그러니까 책의 책 권수가 5,000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a number of는 many고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의 개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오케이. 얘는 many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 potful of가 있네요. a spoonful of가 뭐예요? a spoonful of, a spoonful of가 한 숟가락의 란 뜻이니까 a potful은 한 항아리의 란 뜻이겠죠. a potful of, a spoonful of, a handful of는 뭐겠어요? a handful of, 한 줌의 란 뜻이겠죠. a handful of, 한 줌의. a potful of, 한 냄비의. a spoonful of, 한 숟가락의. 됐습니까? a pot of라고 하면 안 됩니다. a spoon of라고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한 잔의는 a glass of라고 하면 되겠죠. a glass full of라고 안 하죠. a glass of water 이렇게 하죠. 근데 a pot full of, a handful of, a spoonful of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뭐 그러면 두 항아리의 하고 싶으면 two pot fulls of 라고 여기 s 붙이면 되겠죠. two pot fulls of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heckout은 그것을 확인하다 하고 싶으면 it을 목적으로 가질텐데 당연히 어디다가 it을 넣어야 되겠다. check it out 해야 되겠죠. check it out, check them out. checkout 무슨 동사니까? 이어 동사니까. 됐습니까? 뭐 그 책을 빌리다 이런 거 할 때는 check the book out도 되고 check out the book 둘 다 되지만, 얘를 안만 길어봤다 했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된다는 게 이어 동사 또는 동사 구라는 문법이었죠. pick it up, turn it on 이런 거 할 때 했었습니다. check it out, 뭐 check it out 이거 뭐 래퍼들이 많이 얘기하죠. 아 그거 한번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check this out, 뭐 이거 한번 확인해봐.
근데 확인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책을 빌리는 것도 체크아웃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체크아웃이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도 체크아웃입니다. 아, 참 체크아웃은 그 뜻도 있네요. 여기 빠져 있는데 뭐 어떤 호텔 같은 곳에서 뭐 하답니까? 호텔 같은 곳에서 뭐 하다? 방을 빼다죠. 체크아웃. 체크아웃 시간은 몇 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말은 체크인이죠. 체크인은 몇 시까지 하시고 체크아웃은 몇 시까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책을 빌 그 중에 책을 빌리는 것도 체크아웃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책을 빌리다. Borrow book. Borrow a book. Check a book out. Check out a book. 이때는 뭐 borrow의 의미다. 오케이. 그럼 come up with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Come up with 뭔가 come up with a new idea 뭐 이렇게 붙여서 익혀두면 되겠죠. Come up with a new idea. Come up with a good idea 뭐 이런 것들. Come up with an innovative idea 이런 식으로 떠올리다. Find out. Find out은 뭐뭐를 알아내다 하니까 뭐 solve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Solve. 뭔가를 해결하고 알아내는 거. 됐습니까? Find out. Solve. 그 다음에 또 figure out도 알아두세요. Figure out. Figure out. 알아내다. Can you figure it out? Can you find it out? 이것도 이어 동사니까. Come up with은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with이 전치사입니다. 하지만 체크아웃이나 파인드아웃 할 때 아웃이나 아웃 얘들은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 그렇기 때문에 이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떠올리다 할 때 come up with it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뭐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야 될지 여기에 넣어야 될지 뭐 고민하지 마세요.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come up with은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check it out, find it out 얘들은 이어 동사입니다. 대명사를 목적으로 할 때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 되는 애입니다. check it out, find it out. 하지만 come up with it, come up with it, with it 입에 착착 붙네. come up with it 그것을 떠올리다. come up with it, check it out, find it out, figure out, solve. 어떤 솔루션을 생각해내는 거, 뭐 come up with a solution이 find out이죠. solution, solve의 명사죠. 해결책, solution. 그다음에 focus on, focus on. 그러면 그것에 집중하다 할 때 focus on 이실까요? focus on 이, focus on 이, on 이실까요? 얘는 그래서 on은 뭐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focus it on 하면 안 돼요. 이게 요렇게 합쳐져서 뭘 만들기 때문에 where를 만들기 때문에 on it이 where를 만들기 때문에 그 말은 전치사란 말이고요.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focus on it 그것에 집중해. focus on it, focus on them. 여기다가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 focus it on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Focus on it. Focus on it. 그것에 집중하시오. 이게 where를 만들잖아. where. 됐습니까? 이어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짜증나죠. Turn on 할 때 이거는 이어 동사라 그래놓고 Turn it on이냐 이건 Turn it on. 근데 Focus on은 이어 동사가 아니래요. Focus on it. Turn it on. turn on 할 때 이제 이게 왜 turn on 할 때 그러면 on은 부사란 말이고 이 on은 작동이 되는 이런 뜻인 거예요. 작동되는 이란 부사란 말입니다. 작동되는 연결된 작동되는 연결된 이런 부사고요. 여기는 focus 집중해라 어디로요? 그것에게 집중해라 하기 때문에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focus on은 추가적으로 이게 같은 말이 뭡니까? pay attention to죠. pay attention to it, focus on it, pay attention to it, focus on it. 집중하시오. pay attention to it, focus on it.
그 다음에 뭐 in 뭐 그대로 in one's place는 뭐 여기 뭐 you라든지 his라든지 이렇게 뭐 john's라든지 이렇게 소유격이 온단 말입니다. once 써있는 건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처지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은 if I were in your place 이런 표현할 때 많이 쓰이겠죠. If I were, 어 선생님 if I was 아닌가요? 뭐 아니고 were 해야 된다고 뭐 얘기하겠죠. If I were in your place, if I were in your place가 뭔 뜻이에요? 만약 내가 네 입장이라면 이런 뜻이죠. If I were, if I were you, 만약 너라면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문법도 뭐가 나오겠죠. If I were in your place, 내가 네 입장이라면. 자,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사실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거랑 더 많이 쓰이는 건 in one's sho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one's shoes, in one's place.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라는 뜻입니다.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내가 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네 신발을 신고 있다면 이런 뜻이겠지만 내가 네 입장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If I were in your shoes, if I were you, if I were in your place. 됐습니까? 그 다음 make sense, make sense, make sense가 뭐 이거 make sense는 이제 뜻을 익혀 놓는 것보다 이 make sense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쓰는 게 적절한가? 뭐 이런 걸 익히는 게 좋은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뭐 친구가 뭐 여러분도 뭐 그룹으로 뭔가 뭐 과제를 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룹 과제 잘 안 하겠지만 그룹 과제를 하는데 친구가 아 뭐 이거 이렇게 하자 라고 제안을 했어. 제안했을 때 어 그게 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럴 때 that makes sense 이렇게 얘기하죠. that makes sense. 그 친구가 뭐 하자 그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That doesn't make sense 이렇게 그 말도 안 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잘 되어 갈 것 같은 얘기를 했을 때 That makes sense고요. 뭐 뭔지 완전 얼토당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면 That doesn't make sense 뭐 헛소리 하지 마 이 자식아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그냥 make sense 뭐 그 타당하다 말이 되다 뭐 sensible 이런 뜻입니다. sensible, be sensible 말이 되다. 뭐 같은 표현 하나 알아두면 어휘가 늘 것 같은데요. 같은 말은 be reasonable 이런 단어가 있죠. be reasonable, it is reasonable 말이 된다. make sense, be reasonable. 말이 된다. reasonable 하면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reasonable. reason이 이유였잖아요. makes sense. that makes sense. that is reasonable. 뭔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come up with an idea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 저 아이디어로 대로 하면 되겠다 할 때 that makes sense. 말도 안 된다 헛소리 하지 말할 땐 that doesn't make sense. 그 다음에 그것을 꺼내다 그것을 꺼내 여기다 it을 집어넣으면 take out이에요 take it out이에요 당연히 take it out이겠죠. 얘는 이어 동사가 맞다라는 거 take it out 뭐 take it out의 반대말은 take it in이겠죠. take it in 꺼내다 take it out 집어넣다 take it in take it out 됐습니까? 뭐 put it in 하든지 put it in, take it out. 그러면 thanks to you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뭔가 이제 thanks to you 여러분들 이제 졸업 같은 거 졸업할 때 졸업 대표 연설하는 애가 thanks to you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덕분에 이러겠죠. thanks to you. 조금 비교할 만한 건 because of는 뭔가 약간은 비난하는 느낌 너 때문에 이런 느낌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thanks to you 네 덕분에 뭔가 칭찬하고 좋은 느낌은 thanks to you 뭔가 비난하고 안 좋은 느낌은 because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Thanks to your support 이렇게 하겠죠. Thanks to your support 여러분들의 뭐 지지 덕분에 됐습니까?
점점 어휘가 중요해진다 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케이.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뭐 LESS 붙는 애들인데요. 그래서 좀 LESS가 붙어서 부정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Speech, Speechless. Speech, 연설, 말인데 Speechless. 말문이 막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제목도 부정의 명사가 아니고 부정의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어떤 시대입니다. Speechless. 그다음에 Homeless. 근데 형용사 앞에 더 붙이면 더 홈리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더 홈리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전에 한 적 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라 했더라? 더 홈리스는 뭐와 같은 뜻이라 했더라? 뭐 여러분들 뭐 문법 안 끝내고 고등학교 올라갈 거예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이라고 했죠. 이거 왜 하느냐? 그러면 더 홈리스 이즈야, 더 홈리스 아야. 다음 중 틀린 것은 더 홈리스 이즈 하면 틀리겠죠. 더 홈리스 아 해야 되겠죠. 이거 형용사 피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이라는 문법이 따로 있고 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더 홈리스 무주택자 홈리스 피플. 무주택자하고 좀 다르네. 집이 없는 뭐 전세사라도 무주택자일 수 있잖아. 이건 또 길에서 잠을 자는 뭐 이런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IMF 이후에 IMF 그럼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네. 오케이. 그 다음에 timeless. timeless는 시간이 없는이 아닙니다. timeless는 뭐와 같은 말이냐 하면 endless입니다. endless. timeless, endless. 뭐 my love to you is timeless. 뭐 이런 식으로 연애 편지 쓰겠죠. 그럼 또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forever가 있겠죠. forever. forever, endless, timeless. 그 다음에 careless의 반대말은 careless의 반대말은 뭐예요? careful이죠. 세심한 주의 깊은 careful, 부주의한 경솔한 careless. 그러니까 speechful, homeful, timeful 이런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careless, careful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peless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hopeful이겠죠. hopeful. 희망이 넘치는 hopeful. 가망 없는 hopeless. careful, careless. hopeful, hopeless. 희망찬 hopeless. 가망 없는 hopeless. 그 다음에 priceless가 같은 말이 P로 시작하는 뭐였더라? precious였죠. 조심해야 될 건 priceless는 가격이 없는 무가치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이란 뜻입니다. precious, priceless, invaluable, valuable. 가치가 있는 시리즈들. 뭐 in이 붙으면 반대말 된다 했는데 invaluable은 또 아니라 그랬죠. 조심해야 할 단어입니다. 조심해야 할 단어. priceless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할 단어. 가치 가격이 없는이 아니고요. homeless 부정적이죠. timeless 그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시간 없는이 아니고 끝이 없는이었어요. priceless 가격이 없는이 아니고 가격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이었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그다음에 useless. 아 잠깐 priceful은 그럼 없죠. 내가 priceful을 안 하고 있죠. 그런 단어 없으니까. 그다음에 useless 반대말은 useful이죠. 쓸모가 있는 useful, 쓸모가 없는 useless. 또 부정적인 의미죠. homeless처럼. 뭐 endless 나오네요. timeless하고 같은 말이었죠. timeless라든지 또는 forever 얘기했었습니다.
끝이 없는 endless, timeless, forever. 오케이. 그다음에 뭐 wireless communication 하면 되겠죠. 무선 통신이겠죠. wireless Wi-Fi 이런 것들. wireless 무선의. 와이어가 없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어풀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풀은 있죠. 함풀. 함풀 하면 유해한 이란 뜻이죠. 해가 있는. harmless 무해한. 해가 없는. 함풀 harmless. 함풀 harmless. 그 다음에 countless는 a number of의 의미입니다. a number of는 또 뭐라 했더라? many라고 했죠. countless 뒤에는 countless book이야, countless books야, countless money야. 카운트 자체가 1,2,3,4,5,6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countless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오겠죠. 됐습니까? 맞잖아요. 맞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옵니다. countless 대신에는, 아니 뒤에는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이라고 했으니까 countless, 뭐 countless people,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니까 뭐 many하고 같은 뜻이라기보다는 좀 훨씬 더 강조된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똑같이 문법적으로 똑같이 a number of books, many books 하듯이 countless books 한다라는 거. 오케이. soundless 고요한이죠? 그럼 같은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은 silent나 또는 이게 또 그대로 받아 적으면 바보 취급 하겠죠. 됐습니까? quiet가 아니고 quiet죠. silent, quiet. 아까 적었던 quiet는 꽤 라는 뜻이었죠. soundless, 소리가 없는. silent, quiet, 고요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take out, 뭐 take out이 붙는 것도 좋겠네요. take out, 뭐 take it out. he opened the box and take took out no, his emblem 해도 되고 이어 동사니까 여기 가도 상관없다. he took his emblem out. he opened the box and took his emblem out. 이어 동사.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이어 동사네요. 전부 다 이어 동사라는 거. 체크 잇 아웃. Did you check out what you bought online? Okay. So what you 여기 와서 이제 관계 대명사죠. 네가 온라인으로 샀던 것이니까 the things that으로 바꿀 수 있겠죠. 네가 온라인으로 뭘 샀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만약에 두 문장으로 분리 아 설명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 했거든요. What you bought online. 똑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 what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He doesn't know. 자,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He doesn't know 더하기 What did you buy online.
그는 모른다. 뭘 모른다. 네가 저 온라인으로 홈쇼핑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무엇을 샀는지 모른다죠 이건. 그러니까 이 what은 뭐다? 의문사란 말이야. 근데 check out what you bought online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원래 물론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them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들을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때문에 두 문장으로 나누면 check out 더하기 the the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해봐라. 뭐 그것들인데 네가 뭐 했던 네가 인터넷으로 구입했던 것들. 그래서 이 what은 똑같아. 지금 what you bought online, what you bought online 똑같이 있죠. 근데 얘는 의문사고 얘는 관계사다. 됐습니까? what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둘 중 뭔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 여기는 일단 의문사입니다. 아니 잠깐 관계사입니다. Did you check what you bought online? 확인해봤냐? 보통 뭐 그니까 뭐 그 뭐 쿠팡 플렉스인가? 아닌데 뭐더라 뭐 음식 같은 거 요새 많이 시키더만 통째로 그냥 새벽 배송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영수증 같이 이렇게 오면 이제 그거 거기에 있는 게 다 있는지 확인해 봤냐 영수증에 있는 물건들이 다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봤냐 이런 뜻이고요 find out 어떤 find out a solution 이렇게 쓰인다 했죠. We are trying to find. try 뒤에 to do가 왔으니까 try는 시험삼아 해보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뒤에 나와 있으면 노력하는 거라 했죠. 우리는 노력 중이다. to find out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는지라 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고 간접 의문문이란 얘기고 얘는 의문사지 관계대명사가 아니다라는 거 누가 창문을 깼는지라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뭐 it이 됐을 땐 물론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만 we are trying to find it out 그것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도록 합니다 풀면서 이번에 두 번째 문장 today's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은 여기에 답이 형용사라야 될지 명사라야 될지 3번에 1번의 답은 품사가 명사라야 될지 형용사라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아프로바슨니 이거 이거 오케이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도르 그랜선 딱 지어놨죠? 그러면 엠프레스 엠퍼러겠죠. 그랜도르 여성형이죠? 그랜선 남성형. 엠프레스 여성형이죠? 피메일이죠. 엠퍼러 메일이죠. 남성이죠. 됐습니까? 얘들 전부 어디를 통치하는 애들이라고. 얘들 어디를 통치한다고? 엠파이어를 통치하는,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 여성형 엠프레스, 남성형 엠퍼러. 룰러였죠. 룰러 통치자. R-U-L-E-R. 오케이. Mason took out the eraser from the pencil case. 뭐 메이슨이 지우개 꺼냈대죠. 필통으로부터. 뭐 take A out of B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다음에 how did you find out today is my birthday.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댔어요? How did you find out today is my birthday? 뭐가 생겼댔겠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 같은 질문인데 얘는 이거의 줄임말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긴 뭐가 생겼댔어? 되시죠? 됐습니까? How did you find out? 너 어떻게 알아냈니? That today is my birthday라는 것을. 것만으로는 되시죠? 것만으로는 되시 find out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얼마든지 생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The ability to make good decisions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딱 보니까 영영풀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품 살아야 돼. 답이 명사라야죠. 왜? ability가 뭐예요? 능력이란 뜻의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 쓸 답은 wise예요? wisdom이에요? wisdom을 써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영영풀이가 able to make good decisions based on knowledge or experience and experience였으면 이때는 able은 능력을 가지는 형용사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이거의 답은 wise겠죠. 됐습니까? 영영풀이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건 wise지만 여기는 ability to make죠. 근데 이 뒷부분 똑같다, 그쵸? 뒷부분 똑같다. 그러면 the ability to make 할 때 이 to 부정사는 무슨 적용법이에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적용법일 거고 형용사 적용법일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무슨 적용법이에요? 얘는 당연히 부사적이겠죠. 어찌 어떤 to make good decisions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어찌 어떤 만드니까 부사적이죠. 어찌 능력 있는 to make 할 만큼 능력 있는. 그 다음에 valuable 아 뭐 일단 왜 해석하면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할 능력입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결정을 할 능력이죠. 근데 어찌 based on 어찌 근거하여 이 말이죠. 근거하여 기초하여 뭐에 기초하여? 지식과 경험에 knowledge와 experience 지식과 경험에 based on 하여 good decisions를 make 할 능력을 현명함이라고 그러죠. wisdom. Okay, valuable. 2번은 valuable and should not be wasted or used badly. valuable 어떻고 소중하고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should not be wasted. 그렇죠.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낭비되거나 또는 뭐 되어서도 안 된대요. should not be used죠. 여기에 should not be used badly. 그렇죠. 나쁘게 사용돼서는 안 되면 뭐라 그래요? precious 같은 말, valuable 같은 말, priceless 또 같은 말, invaluable. 보통 in이 붙으면 아이고 in이 붙으면 반대말이라 그랬는데 얘는 아니라 그랬어. valuable, invaluable. 반대말은 worthless라든지 또는
valueless 이것들이 가치가 없는입니다. 가치 없는, 무가치한, worthless, valueless 모두 다 허무하다, 가치가 없는 짓이다. 됐습니까?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money is worthless 그랬을까? 아니면 money is precious 이랬을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무가치한. worthless, valueless는 가치가 없는데 priceless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단어가 이제 좌지우지한다 했어요. 단어와 국어적 능력. 영어는 해석되는 순간 영어가 아니고 국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석이 일단 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이 단어 파트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단어가 이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죠. 단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 파트입니다. expressions, 표현. 뭐 express, expression, expressive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이해 확인하는 거. 야, 내 말 알아들었어? 이 말이죠. 내 말 알아들었어? 저 선생님이 많이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거나 내 말 맞아요? 이 말에 내 말 맞아요? 네가 말했는 게 이런 뜻 맞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물으라 그러면 야, 너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니? 이런 거겠죠. 이거 맞아? 이런 뜻 맞아? 이런 거고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Do you mean that? 저를 가져올 수 있겠죠. Do you mean that? 됐습니까?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집어넣어서 Do you mean tha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 Do you mean that? 뭐 명사구나. 뭐 여기 명사 Do you mean 명사 Do you mean 플러스 명사구 또는 Do you mean 플러스 지금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명사 저를 얘기하는 거죠. That이 뭐 만드는 That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기 때문에 do you mean 뒤에 어떤 것만 넣거나 이 말입니다. do you mean 뒤에 어떤 do you mean that 이런 식으로 너 그 얘기 하는 거야? do you mean i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do you mean that do you mean i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do you mean that 뭐 do you mean that I should break my legs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그 얘기가 나오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뭐 하지 마라. Don't judge. 뭐 하지 마라. 판단을 매기지 마라. 무엇을? 책을. 뭘 가지고? 표지를 가지고. 표지 가지고 책을 판단하지 마. 아이 이 책 표지 너무 예뻐. 이러면 샀는데 겁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do you mean that 생략됐네요. We should not judge others by their looks. 그래서 do you mean 너는 라고 얘기하는 거니? We should not judge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뭐 해서는 안 된다? judge 내려서는 안 된다. by their looks. 뭘 가지고서? 외모를 가지고서. 외모로 others는 other people 대신 온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을 by their looks. 그들의 외모로 젖지 내리지만 젖지 내려서는 should not judge. 아니, yes, that's what I mean. That's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That's exactly what I mean. 이런 거 넣어서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딱 그 말이야. That's just what I mean. That's just what I mean. That's exactly what I mean. What I mea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을 때 쓰는 표현이네요. What do you mean by that? 뭐 that 뒤에 생략되면 that expression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What do you mean by that expression? Exactly. 정확하게 그 표현을 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What do you mean by that expression? Exactly. 정확하게 그 표현을, 그 말을 가지고서 됐습니까? 그 표현을 가지고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말, I don't know what you mean이죠. I don't know what you mean.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you mean.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정확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it mean that이네요. Does it mean that you should get a bully? 오케이. 그 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한 것 대신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데 you should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이게 B가 한 말이야 진짜.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이렇게 했는데 A가 뭐라고 했냐? I should be an early bird tomorrow. 이랬어. I should be an early bird tomorrow. I should be an early bird tomorrow. 그랬더니 A가 I should be an early bird tomorrow. 그랬더니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tomorrow? 이 말이 되는 거죠. 나 내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돼야 돼. 그랬더니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tomorrow?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다른 점은 첫 번째 표현은 아예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표현은 아마 이런 뜻 얘기하는 거니 자기 나름대로 상대방의 하고 싶은 말을 좀 추측을 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맞아? 라고 확인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Do you mean that? 뭐 계속 되시네요. Do you mean that shoes are on sale? 신발이 할인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할인받고 할인하고 있는 뭐, You can get those shoes almost free 라고 얘기했던지 뭐 거의 공짜로 프리로 가져갈 수 있다. 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뭐 세일 중이란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뭐 외국인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뭐 한국어를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된 뭐 외국인이 보기에 뭐 가게 폭탄 세일 막 이렇게 써붙여놨어. 그럼 걔는 뭐라고 해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폭탄을 왜 할인해서 판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아 진짜 설마 좀 이제 설마 폭탄을 할인 판매한다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뭐 Do you mean that I can get it really cheap? 뭐 이런 식으로 되물을 수 있겠죠. Do you mean that I can get it really cheap? 정말 싸게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는 좀 이따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나 소원을 표현하기입니다. 앞에는 What do you mean by that? 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that? 뭐 expression 그 말을 가지고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요. 그 외에도 Do you mean that? Do you mean that? 블라블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소원 표현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문법이네요. 그쵸? 여기서 봤던 거죠. 됐습니까? 현재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나 이루어질 가능성 몇 퍼? 0% 됐습니까? 또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얘기할 땐 I wish 가정법 뭐?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쓴다고 했죠. I wish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런 것들 생각들 나셔야 되죠. 어떤 거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뭐 I could 했는데요. could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에 could 없이 동사에 무슨형 또는 동사에 무슨형 과거형을 쓰는데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는 뭘 써야 된다? were를 써야 되는 게 조심해. 내가 너였으면 좋겠어. I wish I were you. I wish I am you도 아니고 I was you도 아니고 I wish I were you. 내가 너였으면 좋겠어. 사실 뭐 그런 얘기 하는 애들 되게 짜증납니다. 그쵸? 나도 내 나름대로 힘든데 아 너 되게 부럽다. I wish I were you 이러면 새끼야 니가 너 뭘 알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could 대신에 were나 might나 would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나오는 거 I wish 주어 could have pp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뉩니다. 요렇게. 요까지는 문법적으로 뭐 우리가 뭐라고 다녔던 거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 부분이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IWC 가정법 과거였죠. 그 다음에 그때 뭐뭐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뜻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거 이건 뭡니까? IWC 가정법 과거 완료였죠. IWC 가정법 과거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거 있어. IWC, I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have PP 로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빠져있는 건 뭐랑 비교가 하나 빠져있는데요. 비교 무슨 동사? hope 동사하고 비교하는 거죠. hope 동사로 hope로 바람을 표현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할 때 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가지고 친구한테 난 네가 get well 하기를 빌어 이런 거 얘기할 때 난 네가 get well soon 하기를 빌어 빨리 회복되기를 빌어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되게 심각한 얼굴로 날 쳐다보겠죠. 그쵸? I wish you'd get well soon 하면 나는 네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 소망한다 이런 뜻인데 회복될 가능성이 없단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I wish you'd get well soon but you will not get well soon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그쵸? 이거 대신에 사실 이거에 이런 거 했죠. I wish you would get out soon. In fact, you will not get out soon. 이런 거라 했죠. 야, 그래서 친구한테 병문안 가갖고 이따구로 얘기하면 저 가족들한테 멱살 잡히기 딱 맞겠고요. 됐습니까? 병문안 가가지고 뭐라 그러게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I hope you will get it soon. 그리고 무슨 시제도 된다고 그랬냐면 여기 이렇게 현재 시제로 이게 I hope하고 I wish의 바람의 차이점입니다. I hope you get it soon 이렇게 현재 시제로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hope를 썼을 때는 이렇게나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보통 뭐 여러분들 입장이다. 여러분들 입장이면 뭐 지금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씨 고등학교 어디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I wish I would be in the first grade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하는 거 똑같죠? 언제 말한다? 내가 언제 1학년이기를 현재 바라는데 현재 1학년이 될 가능성은 In fact, I am not in the first grade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뭐 I wish I would have met you earlier.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내가 너를 언제 더 일찍 만났었기를? 과거에 더 일찍 만났기를 바란다. 너를 만난 거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IWC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건 IWC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이 아닌 거,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 얘기한다 라면서 다 배웠던 거죠. 아닌가요?
오케이. IVC 가정법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뭐 그 외에 다른 표현들 뭐 ABCD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I wish I could sing like 지호. 그래서 내가 지호처럼 노래할 가능성은 무슨 시제 몇 퍼센트다? 현재 빵 퍼센트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I wish I could draw like 수미. 뭐 수미처럼. 자, 이거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 전부 다 뒤에다가 무슨 시제 현타를 집어넣을 수 있어? 무슨 시제 현타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게 많이 생기냐? 무슨 시제 현타 집어넣을 수 있어? I wish I could sing. I wish I could draw. I wish I could run. I wish I could tell. 이니까 무슨 시제 현타? 현재 시제 현실 자각을 집어넣을 수 있죠. I wish I could sing like 지호, but I can't sing like 지호. 다 마찬가지. I wish I could draw like 지호, but I can't draw like 수미. I wish I could run as fast as 호진, but I can't run as fast as 호진. I wish I could tell funny jokes like 유민. 유민, but I can't tell funny jokes like 유민. 그래서 무슨 시제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 현재 여기에 c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런 걸 명칭이 뭐다. I wish 가정법 과거고 현재 불가능하거나 현재 사실이 아닌 걸 바랄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영어를 잘하기를? 현재 영어를 잘하기를 현재 바라는데 내가 현재 영어를 잘하진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 붙일 수 있다 했어? In fact. 현자 타임 여기는 뭐야? In fact. In fact. 오케이. 자, 이렇게 했었죠. 정확하게 그때 배웠던 거 하면 뭐? 나는 뭐 한다? 나는 유감이다.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I'm not good at English. 기억나십니까?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In fact, I'm sorry.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언제 영어를 못해서? 뭐 여기 that이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I'm sorry that I'm not good at English. 그러니까 I'm sorry that I'm not good at English라고 할 만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만한 I wish는 I wish 가정법 과거죠. 여기에 무슨 시제 현타야? 현재 시제 현타죠. 여기에 I wish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그리고 여기 was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I wish you could have come here with us.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언제 바라요? 현재 바라죠. You could have come here with us. 네가 언제 여기에 우리랑 왔기를? 과거에 여기에 우리랑 왔기를 현재 바란다. 아, 그때 우리랑 같이 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I'm sorry. 내가 현재 유감이죠. That. 그 다음 뭐. 무슨 시제 현타야. 여기에 I wish 가정법 과거 should have pp니까 무슨 시제 현타야. 과거 시제 현타죠. 그래서 you can't야 couldn't야. couldn't 동사원형 come here with us죠. 나는 현재 유감이다. 네가 과거에 우리랑 같이 올 수 없어서. I'm sorry that you couldn't come here with us. can't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couldn't 과거에 올 수 없어서 지금 유감스럽다. 아, 그때 같이 왔었어야 됐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if 절이 뒤로 이거 가정법 과거죠. 이거 if 절이 있는 거. If I were in Hawaii 하고 심표 it would be better 할 수도 있습니다. It would be better. 언제 어떨 텐데. 이번에는 이거는 if 가정법 과거죠. if 가정법 과거도 만약 현재 뭐뭐라면 현재 뭐뭐 할 텐데 점점점이라 했습니다. 애들 생긴 건 다 이렇게
과거형들이 있지만 현재 뭐뭐 한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그래서 현 뭐 이 부분이 텐데즈 부분이죠. 어떨 텐데, 더 나을 텐데, 더 좋을 텐데. 내가 언제 하와이에 있다면, 내가 현재 하와이에 있다면 현재 더 좋을 텐데. 현재 뭐 이거를 but I 나는 무슨 시제 하와이에 없으니까 I am not in Hawaii.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좋지 않다. 사실은 나는 무슨 시제 하와이에 없다. 현재 시제 하와이에 없고 그래서 별로 기분 좋지가 않다. 됐습니까? 현재 시제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정법 과거를 썼기 때문에. 'It isn't good because I'm not in Hawaii. It would be better 텐데 점점점입니다. 점 두 개 어디 갔어? 내가 영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점점점. 네가 우리와 여기 함께 과거에 올 수. 여기에다가 과거에. 그다음에는 현재라는 말 넣어줘야 되겠죠. 왜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영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럼 could have pp니까 네가 과거에 우리와 함께 여기 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는 내가 언제 내가 현재 하와이에 있다면 더 좋을 텐데. I wish 아니 이건 if 가정법 과거니까. 그다음에 I hope it clears up this afternoon. 이건 일기에 봤더니 오늘 오후에 화창할 확률 몇 퍼센트? 60% 이상의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오후에 화창해지면 좋겠다. 근데 일기예보를 봤더니 비교 오후에 화창할 확률이 0%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I wish it would clear up this afternoon. 이렇게 얘기하겠죠. 화창, 이거는 화창할 확률 위에 거. I hope it clears up. 또는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된다 했어요? will clear도 된다 했어. would는 아니야. I hope it will clear up this afternoon. 또는 I hope it clears up this afternoon. 화창할 확률이 반 이상 되는 경우야. 하지만 I wish it would clear up this afternoon. 얘는 화창해질 확률 몇 퍼센트? 빵 퍼센트일 때. 그래서 뭐 I wish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I'm sorry it doesn't clear up 또는 it will not clear up this afternoon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냐, 느낌이 뭐가 다르냐. 가능성이 있는 걸 바라고 있고 가능성이 없는 걸 여기 다 하잖아. 다 게다가 해석이 나 오늘 오후에 날씨가 개기를 바란다. 근데 밑에 건 나는 오늘 오후에 날씨가 화창해지면 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점점점이란 말이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0%다. 말하는 사람의 뭐가 다르다? 애티튜드가 다르죠. 하나는 OTL 상태로 바라는 거고 하나는 뭐 눈을 반짝반짝 개똥같이 못 그리네. 뭐 만화에 보면 뭐 이거 진짜 눈 반짝반짝 하면서 바라는 거 맞습니까? 뭐 실패 그런 것이 다르다. 팝퀴즈 그러면 풀어보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줘 랑. 아 그랬으면 현재 또는 과거에 그랬어라면 지금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면 과거에 그랬어야 됐는데 왜 안 그랬을까.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로하고 I am sorry 블라블라도 써주세요. I'm sorry도 되고 I regret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regret은 후회하다 라는 동사라고 했어요. 어쩌고저쩌고 또는 I'm sorry that, I regret that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했었지요. 까먹었던 거 다시 되살려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A가 뭐라 그래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개 고양이 비 내리는 중이다 이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Do you mean that it's raining heavily? 저 heavily의 뜻은 심하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째시죠. 심하게 비 내리고 있는 중이란 뜻이니 말이죠. Do you mean that it's raining heavily? Yes, that's what I mean. What은 뭐 될 수 있는 뭐로 이거 뭐 의문사입니까? The thing 대시입니까? The thing 대시죠. The thing which죠. 그게 내가 의도하는 거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야. That's the thing that I mean. That's exactly what I mean.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raining cats and dogs. 개고양이 비 내린다는 얘기는 엄청 비가 내린다 라는 이런 뜻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거. I wish I were a princess. But I wish I were a princess. But I'm sorry that I'm sorry that I am not a princess. 이 말이죠. 그래서 I wish I were a princess. 내가 모이기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모이기를 현재 공주이길 바라는데 나는 현재 공주가 아니고 그 점이 유감스럽다. 언제 아니다. 현재 아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난 공주가 되고 싶어.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have learned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디 때문에? When I was young 때문에. 됐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뭐 했으면 이라고 바란다? 피아노를 배웠으면 배웠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란다. 그럼 I'm sorry that I'm sorry that I didn't learn the piano when I was young. 그대로 처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언제 안 배워서? 과거에 안 배워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could have pp가 보이죠. could have pp. could learn이 아니고 could have learned니까 과거에 안 한 걸 지금 와서 후회한다라는 뜻이다. I wish I could have learned the piano when I was young. I'm sorry that I didn't learn the piano when I was young. 그래서 과거에 안 한 걸 지금 후회하는 거고요. 그래서 could have pp라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I wish I were a princess니까 I'm sorry that I'm not a princess.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현재 아닌 것을 후회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대화문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번 대화 파트는 됐습니까? 가정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웠던 것들 가정법 파트 교재권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것들 대화 파트 할 때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있을 정도까지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지 쭉 전체 내용을 쭉 우리말로 쭉 꿰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